안녕하세요, 강성환입니다. 어느덧 2022년이 다 저물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새해를 맞이해서 누구나 하는 다짐, 자기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생각의 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성취를 하시는 분들은 뇌의 근본적인, 유전적인, 구조적인 것이 다르다기보다는 뇌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나 비슷한 부피의 뇌를 가지고 있고 비슷한 수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지만 잘 발달된 뇌와 그렇지 않은 뇌들은 아주 이제 그 뇌세포의 미세한 뇌회로의 형성들은 분명히 다를 수가 있죠. 탁월한 지혜와 그걸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높은 퍼포먼스를 보시는 분들은 생각하는 것, 사물을 바라보는 것, 세계관,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능력 등 뇌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최대치를 활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다른 게요. IQ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지적 능력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회학자들이 높은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의 젊었을 때 심리적인 패턴들을 보면은 IQ에서는 평가되지 않는 보면은 인내력, 미래의 자기 비전이나 성취를 위해서 현재에 대한 부분들을 감정을 잘 다스리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미래에 굉장히 많은 성취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논리력이라든지 언어 능력이라든지 사고 능력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그리고 긍정성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더 많은 성공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뇌와 생각, 뇌와 마음 이것은 과연 어느 게 먼저냐 어디에 종속돼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많은 뇌신경과학자와 심리학자, 철학자 또 종교학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습관적으로 내가 경험했었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 그거를 통해서 입력된 학습 또 형성된 무의식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아직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어렸을 때 양육된 환경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세계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것은 어떤 힘이 있냐면 소위 이제 동양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지혜라고도 하고 각성 또는 깨달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나의 생각의 틀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의 틀을 지배하고 내 감정적 반응을 지배했었던 그 틀이 아주 솔리드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관점이었구나. 그러고 나면은 사람은 이제 의문을 갖게 돼요. 아, 지금까지 내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세상, 또 나라고 믿었던 나의 모습, 이것은 이게 다가 아니다.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내 뇌, 또 내 생각이 약간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소위 말해서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강화가 되는 그런 단계에 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그런 변화입니다. 예전에 이제 환자 진료를 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의 그 고통, 신체적인 질병에 있어서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어떤 질병을 바라보는 질병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병의 어떤 경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세계관을 변화시키거나 마음의 습관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정말 어떨 때 병이 크게 호전되는 어떤 터닝포인트를 경험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현타 온다 그러잖아요. 대부분은 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은 그 병으로부터 그냥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냥 벗어나려고만 해. 이게 너무 그 공포감이 오니까 두려우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소수의 환자들은 그 병이라고 하는 그런 걸 직면하고 그 죽음의 공포를 직면하면서 이게 소위 말해 현타가 세게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격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삶이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었던 어떤 그런 태도들, 마음의 습관,
나나 관계나 세상을 바라보던 관점들에서 굉장히 큰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런 분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점점 더 깊어지고 있죠. 이제 한 10년 전과 지금을 이제 돌아보면 제가 이제 서울대 교수 임용된 지도 딱 이제 10년이 거의 만 10년이 돼가고 있는 시점이고 회사를 창업한 것도 딱 만 10년이 돼가는 시점이에요. 10년 전에 저의 모습 그리고 저의 어떤 생각의 수준 그다음에 저의 이제 어떤 에너지 레벨 뭐 이런 것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죠. 물론 이제 흰머리도 더 많이 났고 뱃살도 더 늘고 주름도 더 많아졌지만 어떻게 보면 그와 동시에 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깨지기도 하고 생각도 더 깊어지고 좀 더 부드러워지고 더 이제 다른 관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생각의 그런 어떤 이제 폭이 더 넓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은 제가 어떤 걸 관심을 갖고 딱 집중을 하고 그러면은 그와 관련돼 있는 이제 상황들이 펼쳐져 나가는 그 확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반응 속도가 옛날보다는 많이 빨라졌죠. 그 생각이 이제 물리적인 현실, 내가 느낄 수 있는 현실로 반영될 때까지는 나름의 어떤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그런 방법을 잘 몰랐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현실이 다가오는 게 이제 선택적이었고 다소 이제 랜덤했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면 지금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데까지 훨씬 확률도 더 높아지고 더 반응 속도도 짧아질 거죠.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각하는 힘이라든지 그 생각의 힘을 활용하는 지혜가 예전보다는 이제 많이 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생각의 비법. 첫 번째, 긍정의 힘을 믿어라.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 긍정적인 의미를 찾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첫 번째 비결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습관적인, 그러니까 언어 습관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 그 말의 뉘앙스. 거기서 조금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 그리고 좀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 그건 이제 분명히 이제 차이가 있죠. 대부분은 그런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기면, 슬프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분노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탓하거나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그런 부정적 결과를 좀 더 양산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결과에 대한 것들을 거부하고 하기보다는 이것도 그냥 하나의 흐름 속으로 내가 수용하고 그 속에서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다 보면은 사실은 시간이 흘렀을 때 이것보다 이렇게 됐었던 게 더 사실은 더 최선의 결과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의 힘을 기르는 비법 두 번째, 생각의 줄기를 모아라. 생각도 에너지여서 내가 생각의 힘을 키우려면은 이제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몰입하거나 생각을 할 때 자꾸 이렇게 분산되는 거를 자꾸 이렇게 모을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요즘은 이제 다양한 뭐 SNS나 미디어들이 다 사람들을 관심을 끌려고 막 엄청난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양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그런 쪽으로 자꾸 분산이 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빛도 그러하듯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이제 반복적이고 꾸준하고 일관된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게 이제 점점 에너지가 이제 밀도가 높아지고 이것이 이제 계속 꾸준히 이제 일관되게 이제 이걸 유지하다 보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어떤 그 마음에 씨를 뿌리고 거기에 따라서 생각을 이제 계속 일관되게 갖다 보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생각의 힘을 기르는 비법 세 번째, 생각과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실제 느끼는 그러니까 반응하는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이 쓰는 이제 언어와 행동이
일치가 되면 일치가 될수록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상황을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현실을 이끌어 갈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그냥 생각만 하는 거랑 내가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기장에다 적는다든지 적어놓고 나의 다짐을 적어서 내가 늘 보고 할 수 있는 이제 눈에 띄는 곳에 붙여놓는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자꾸 리마인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일관된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한 마음의 힘을 모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는 내 가까운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아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다른 것을 하더라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그런 것에 대한 강력한 신념과 염원을 가지고서 그 씨를 놓치지 않고 또 이제 기회가 되었을 때 그런 이제 좀 선언을 하고 그러면 사실은 그것을 현실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생각의 힘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생각과 뇌, 서로 많은 관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신년에 또 좋은 지혜 기르시고 또 여러분의 생각의 힘을 길러서 원하는 현실들 많이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